아, 네, 안녕하십니까. 공제 계약의 성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공제 계약의 성립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니까 좀 서툴기도 합니다. 아마 점점 좋아질 거예요. 자, 공제 계약의 성립 그러면 이제 제1조인데 1조에 4개의 조문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계약은 공제 계약자의 청약과 승낙. 이게 중요한 거죠. 보험에서 핵심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내용은 이 청약과 승낙. 이것에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나 청약하겠어. 보험회사 콜.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계약 자체는. 나중에 이제 언제부터 책임지냐 하는 것은 이제 보험 기간의 문제가 되고요. 그건 이제 보험 기간의 문제가 되고, 이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청약을 받고 전액 또는 일단 보험료를 받으면 그 말이죠. 보험료를 받으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험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 설명, 뜻을 밝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30일이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의제라는 거죠. 승낙의제.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허부통지라고 봅니다. 허, 승낙할 거냐? 부, 노, 거절할 거냐? 를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걸 승낙 의제라고 그럽니다. 뭐 뒤에가 설명하기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 없이 공제 증권 교부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증권이죠. 가입증명서가 아니고 증권을 교부한다. 그런 얘기죠. 일단 돈을 내야죠. 돈을 내야 이제 교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조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조증권 교부에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공조증권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을 때는 따로 교부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기재함으로써 변경 기재함으로써 배수함으로써 쉽게 하면 끝내겠다. 이제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내용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다. 공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부 통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승낙을 했으면 증권을 교부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험 계약의 낙성 계약성. 하지만 승낙과, 그죠? 계약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승낙, 즉 말하면 공제제업이 승낙을 하면은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낙성계약성 이렇게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낙이 한자가 생각이 날지 모르는데 이 승낙한다 할때 낙자죠. 허락한다 할때 허락. 허락을 하게 되면은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낙성. 승낙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콜, 이게 콜이죠, 콜? 콜, 성립.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보험계약, 즉 말하자면 공제계약이죠. 공제계약의 낙성계약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승낙을 하게 되면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이루어진다, 성립된다. 그런 얘기죠. 보험계약이 성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책임, 공제제약부 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시점은 언제 할 거냐? 승낙 시점이 사실상. 승낙을 하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승낙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로 실무적으로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발송한 시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가 청약하게 되면 공제조합이 승낙하면은 보험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제계약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공제 계약은, 쉽게 말하면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보험 약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뭐, 면부책 사건이랄지, 문제가 됐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보험 계약은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약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가 바로 보험 계약, 공제 계약의 특성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의 특성은 대개 한 8가지라고 그러죠.